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 길 가는 인생의 어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길 가는 인생, 나그네 길 가는 인생. 인생은 나그네길 인생입니다. 1966년에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온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었는데요. 젊은 분들은 이 노래를 잘 모르시겠지만 60 넘으신 분은 이 노래를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이분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경복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 법대를 나온 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너는 법관대라 법관대라 하는데 저희 작가님 아버님하고 경복 중고등학교 동창이신데 늘 학교에서 노래만 불렀답니다. 그래서 난 앞으로 가수가 될 건데 자꾸 아버지는 앞으로 법관대라 그랬는데 서울 법대를 나온 후에 본인이 원하는 가수가 됐어요. 가수도 되고 1996년에는 안양시 동안구에 제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워낙 알려져 있으니까 나오기만 하면 다 뽑아줬을 거예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이 최희준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 길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참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삶의 허물을 느끼던 사람들의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노래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목사님이 이 노래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노래는 솔로몬이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거기서 영감을 받은 노래라고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이 최희준 의원은 자기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고 결혼한 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길은 나그네 길 인생입니다. 우리 나그네 길 인생을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창세기 28장을 보면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집을 떠나 먼 길을 가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먼 길, 나그네 길을 그가 갑니다. 창세기 2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가 살고 있던 부엘세바에서 하란 바다마람까지 거리는 무려 900km가 됩니다. 하루 종일 부지런히 걸어가도 25km 가기 힘든데 그렇게 간다 하면 약 36일 한 달이 훨씬 더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서울 부산 거리가 430km니까 서울 부산 거리의 두 배가 되는 그 멀고 먼 길을 정처 없이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또 걸어가야 했습니다. 요즘 뭐 KTX가 있어서 2시간 만이면 내려가는 거리인데 이것을 약 40일 가까이 걷고 걸어가는 나그네길 인생을 그는 가야만 했습니다. 그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낮은 뜨겁고 그냥 먼지만 일고 어디 하나 쉴 만한 곳이 없고 또 밤에는 추워서 떨며 지내야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독사와 전갈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고 또 가고 또 갑니다. 어디 가도 편히 쉴 곳이 없는 광야 길을 나가는 길을 그는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던 길입니다. 누가 같이 말도 뭐라도 해주고 동행하는 사람에도 있었으면 좀 나을 텐데 성경을 보면 정처없이 그가 혼자 그 길을 가고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순복음신학교 편입을 해서 공부할 때 이용도 목사님 제자이신 변종호 목사님 계셨는데 변종호 목사님 수업시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이응하고 기억 글자 하나 차이인데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로운 게 인생이야. 그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평생 몸이 아프셔가지고
의사가 오래 못 산다 그랬습니다. 폐병이 있어서 추운 겨울에 옷을 새겨내어 껴입고 양말을 매끄러지게 신고 여러 교회에서 다니시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결혼해가고 부인 고생만 시켰다고, 이제 혼자서만 외롭고 둘이서만 괴롭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인생을 들여다보면 혼자 살아도 둘이 살아도 외로운 게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마음속에 영적인 고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같은 나그네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외로운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세우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알고 열심히 주님을 하다가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인생길인 것입니다. 마치 한국의 많은 다문화 가족이 와서 고향을 떠나 잠시 있다가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머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의 천국을 바라보며 잠시 이 땅에와 나그네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야곱이 130세 노년이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 그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이 애굽에 갑니다.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젊었을 때 형의 미움을 받아 그 먼 길을 홀로 걸어갔던 야곱이 130세 노년이 돼서 죽기 전에 죽었던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애굽에 와서 바로왕 앞에 인사를 할 때 내가 130년 험한 세월 나그네길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과 같이 험한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길을 정말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날 부르셨는지,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명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할 본향, 천국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 세상은 영원한 우리의 본향,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면 서울이 고향이고 광주에서 태어나면 광주가 고향이고 부산에서 태어나면 부산이 고향이고 대전에서 태어나면 대전이 고향입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고향은 죽음 이후 영원한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저 천국에 가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을 만나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조용 목사님 3주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청원감으로 조용 목사님도 반갑게 기쁨으로 뵐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에서의 시작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갈 영원한 보양 그곳에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영광스러운 천국 그곳에 우리의 거할 거처를 주님이 마련해 놓기 위해서 먼저 가셔서 우리가 갈 거할 처소를 만들어놓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 이하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또 올려드립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이 인생에 모든 것 다 걸어놓고 살지 말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가슴을 펴고 믿음으로 전진해나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방법은 가지가지입니다. 고향이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걸어가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멀리 있는 분들은 자동차로 또 기차로 비행기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원한 본향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천국으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그 길을 그 곳으로 갈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이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길 남는 성군 다윗은 왕국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의 마음은 영원한 보량 천국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섬겼던 죄종인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말씀하시니까 그럼 그냥 포기해야 될 텐데 그러면 내 아들이라도 성전을 짓게 해야 되겠다 해서 모든 성전 건축 재료를 다 모아서 성전 건축 준비를 끝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는 천국 소망을 갖고 살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이와 같은 천국 소망을 가진 믿음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은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승리하게 된 것은 그들 마음가운데는 분명한 천국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16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궁극적으로 앞서거리 뒤서거리 우리는 저 본향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잠깐 나그네길 인생을 산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그네길의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사업을 잘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영광에서 그 아낌없이 돈을 쓰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는 직장 선교사로서 열심히 일을 해서 직장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돼서 같이 총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직장 선교사의 삶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고치면서 육신만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치고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아픈 사람을 돌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교사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세상의 진리만 가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서 그 학생들이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의 본분으로서 열심히 공부해서 장차 하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열심히 가족을 돌보면서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하나 되게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나이가 많아서 모든 일을 손 놓고 계시고 이제는 쉬고 계신 어르신들은 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 용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대략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랜 세월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신 헬리스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842년 5월 달에 미국 몽고메리 카운티 테네시주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조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19살 때 설교를 듣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고 내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23살에 주여종이 되어서 평생 주님에서 선교를 했는데 사모와 함께 아프리카 가서 40년을 사역하고 이제 나이 들고 병들고 늙어져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마침 그분이 타고 돌아오는 배에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 국가를 방문하고 사냥을 하고 그 배를 타고 같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뉴욕 항구에 도착하니까 군악대 빵빠레 울려 퍼지고 붉은 카펫이 쫙 깔리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길을 걸어나갔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병이 약해서 돌아온 이 노인 선교사 부부를 마중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쓸쓸히 나와서 부인 손을 잡고 택시를 잡아서 감리교 선교본부에서 마련해진 선교사님 숙소로 옮겨갑니다. 원베드룸 자그마한 아파트를 이제 은퇴하고 오신 분들 숙소로 마련해놨는데 그곳에 가서 침대 터벅터벅 앉으니까 마음에 서운함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평생 주미를 하고 돌아온 사람에게는 환영한 사람 하나 없고 꽃다발 하나 가지고 나온 사람 없고 외롭게 우리 부부가 택시 타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앉아서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40년 동안 우리는 선교사를 위해 우리의 삶 전체를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우리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한 영혼도 없군요. 그런 물끄러미 쳐있던 부인이 선교사님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헨리, 당신은 중요한 것을 잊고 있어요. 당신은 아직 고향에 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례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순례여정을 마치고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갈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레드카펫가 아닌 황금길을 깐 그 길에서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1절입니다.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문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순례의 길을 걸어나가야 합니다. 온 세계에 놀라운 풍약설을 일으키고 감리교를 생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생활단에 남긴 유명한 세 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나님은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그 후에도 당신의 일을 계속하신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함께 하시고 여러분 자녀와 함께 하시고 자손만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 것에 연연해서 그것에 얽매여 상처투성의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영광에서 기쁨 감사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투고 싸우는 것, 그것은 참 부질없는 일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영국의 19세기 회중께서 사역하던 토마스 라우슨 테일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폐병이 있어서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건강하지 못해서 오래 못 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때때로 피를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열정은, 그는 하루가 자기 마지막 날 같기 때문에 온 힘을 기울여 사역하는 열정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할것 같은 그런 열정을 갖고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1835년 3월 6일 저녁 그가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죽을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다 죽을 것입니다 하고 선포할 때 거기 있는 성도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기도로 경건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 3시에 잠이 들었다가 그날 밤 10시에 편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때 나이 27입니다 이 테일러 목사님은 자기 본향 천국으로 갈 걸 알았기 때문에 젊은 나이로 인생을 마쳤어도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요한의 삶을 살다가 영광스럽게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은 찬송가가 찬송가 479장입니다 제가 아파서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보니까 세상 것들이 다 부질없고 의미가 없더라고요. 세상 것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기도 명예도 권세도 자리도 다 의미가 없어요. 주님 섬기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것에 목매어 살면 남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권력이 뭐고 자리가 뭐고 부경화가 뭡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도 하나님 영광에서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상처 있고 고통당한 어려움 당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주변에 어렵게 고통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총소만 가지고 믿음의 전쟁을 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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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